감출 수 없는 야생의 본능을 지닌 동물원의 동물들. 시시각각 터지는 응급 상황에 수의사들의 하루는 바쁘다. 다양한 동물들의 치료에서 수술까지. 말의 발굽을 자르는 일도 수의사들의 몫. 3시간이 넘는 긴 수술, 꼭 살려야 한다. 한편 새끼를 출산한 침팬지 갑순이. 하지만 젖이 나오지 않아 새끼와 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미와 새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 새끼를 안은 채 천장 끝에 매달린 어미 침팬지 갑순이. 긴장의 눈빛이 역력한 녀석을 향해 수의사가 마취총을 쏜다. 그러나 엉덩이에 맞은 주사를 빠르게 손으로 뺀다. 똑똑한 데다 손까지 쓸 줄 아는 녀석은 수의사들 보란 듯 입에 주사기를 물었다. 놀랐을 어미 침팬지. 사육사가 다가가 주사기를 확인한다. 아주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농도로 소량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창을 오르내리며 좁은 틈 사이로 마취총을 불기 위해 애쓰는 수의사. 예상했던 시간보다 마취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도 지치지만 무엇보다 어미 침팬지가 걱정이다. 동물의 모성에 대한 본능은 이렇게 애타고 끈질긴 것이다. 다시 순식간에 마취총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어미가 손으로 재빠르게 주사기를 빼낸다. 우리가 빠질 테니까 굴러가지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안전을 좀 시키고. 응. 일단 주사한 거 어느 정도 있어. 아까 아주 약간 들어간 게 많이 진정을 시킨 것 같아. 사육사가 상황을 살핀다. 이게 지금 꾸벅꾸벅 파는데요? 어? 꾸벅꾸벅 파는데? 어. 좋은다고.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 뱃속의 새끼를 250일 넘게 품었던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내는 일이다. 몇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묵묵히 기다려야 함을 알고 있다. 갑순이는 한 손에 새끼를 꼭 안고 사람들을 향해 시위하듯 이번에도 주사기를 입에 문 채 버텼다. 이쯤 되면 이미 깊은 잠에 빠져야 할 시간도 지났다. 하지만 새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갑순이는 이날따라 오랫동안 버텨낸다. 그리고 드디어 갑순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에 사육사가 재빠르게 사육장 안으로 들어간다. 새끼가 어미 밑에 깔리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무사했다. 갑순이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고 새끼는 어미 배 위에서 평온해 보인다. 혹시나는 마지막 기대를 버리지 않고 갑순이의 상태를 점검한다. 완전히 마른 것 같진 않고 좀 물어봐. 거의 지금 유방 발달이 전혀 되질 않았고 어렸을 때 조금 혹시 반다면 조금 먹고 며칠 연명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글쎄요. 충분한 양
충분한 양까지도 뭐 얘기할 정도는 안 되죠. 아주 소량인데. 처음 결정대로 새끼는 사람의 손에 키워질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한쪽. 새끼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진다. 엄마가 점만 많이 나왔어도 얘. 하지만 어미와 새끼 모두를 위한 방법이었다. 약 1시간 가량 갑순이는 마취 상태에 있을 것이다. 수의사들은 이때 침팬지의 몸무게 검사부터 구강검사, 결핵검사, 그리고 혈액검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혹시 다른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다. 갑순이는 깨어나는 순간 몹시 허탈해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 몸관리를 잘해줘야 한다. 어쨌든 마취를 하거나 뭐 이런 우리가 직접 접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얻죠. 마취가 풀리면서 갑순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잠시 후